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 Q&A 시간입니다. 오늘 할 주제는 제목이 산만한 아이인데 전문적인 ADHD 검사를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엄마 부모님들께서 이제 아이가 산만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이제 의심이 들고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제 고민을 할 때 전문적인 검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전문적인 검사 기관을 찾는 게 제일 먼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는 대답은 결론은, 일단 의심이 든다고 해서 전문적인 검사를 먼저 할 필요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의외의 대답을 다 드리는 건데, 전문적인 검사를 갖다가 자폐 같은 경우는 자꾸 전문적인 검사를 갖다 하라고 얘기했는데, ADHD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문적인 검사를 하지 말고 먼저 자가 진단을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고 나서 아이가 이상이 있다,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검사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든지,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발달 지연이라든지 이런 질환들은 신경학적으로 손상이 아주 명백하게 있는 질환이에요. 그래갖고, 이 신경학적 이상 상태를 확인하면 진단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문적으로 훈련된 의료인이나 아니면 그 신경학적 이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진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면 ADHD라는 것은 그 의학적으로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징후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병명이 아니에요, 이게. 이 병명이라는 거는 다분히 학교 생활의 선생님의 필요에 의한 분류라든지, 즉 학교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저 아이는. 응?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서 통제가 어렵다라는 부모의 필요에서. 즉, 이 아이는 뭔가 다르게 가정에서 아이들을 갖다가 훈육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든지, 이런 가정에서 부모의 필요라든지 학교에서 선생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류된 질환이 ADHD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의 정의와 분류 방법, 아니면은 그 증세에 대한 그 분류법들, 이런 것들 자체가 신경학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도 충분히 아이를 갖다가 분류를 해낼 수 있어요. 실제로 ADHD란 병명을 만들고 DSM-5나 DSM에서 분류법을 만든 것들은 이거 다이뭐 전문가가 오래 관찰한다고 달라질 게 없어요. 이거는 부모의 관찰 자체를 갖다가 이 기초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고, 다만 부모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관찰하는지에 대해서는 좀그 전문가가 확인해 줄 필요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ADHD를 진단하는 거는 유달리 현재 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전문적인 검사와 전문적인 진단 과정을 거쳐야만 진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을 충분히 일단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자가 진단을 하실 때 인터넷 뒤져보고 그러면 별의별 자가 진단법이 다 있어요. 그거는 뭐그막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했는데, 그런 거 말고요. DSM에서 분류되어 있는 자가 진단법을 갖다 이용, 그냥 정식적인 진단법을 자가 진단법으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진단을 항목 9가지 검색하면 나와요. 그 9가지 항목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잉행동장애 항목을 또 분류하는 9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요 DSM-5에서 주의력 결핍 9개, 과잉행동 9개 항목이 나오니까, 그 항목에 기초해서 기본 진단은 원래 이제 6개 이상 해당되면 진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5개든 6개든 그 자체가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 항목들을 보세요. 항목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 우리 아이가 ADHD적 경향이 있구나 아니구나를 그 자가진단 항목을 보고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자가진단 항목에 대해서는 진단 항목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를 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구태여 또이 자가진단법을 쓰지 않아도
아이가 치료가 필요한 아이인지 아니면 집에서 엄마가 감당할 수 있는 아이인지 자가 진단을 할때 핵심 항목은 실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다. 이게 뭐냐면은 이 자가 진단을 하면서 이 ADHD를 분류하는 목적은 이런 겁니다. 아이의 그 ADHD를 이루고 있는 주된 증세 자체가 신경학적 이상인지 아니면 환경 심리 환경이나 심리의 이상에서 오는 건지 구별해내는 거예요. 즉이 아이가 전문 신경학적 이상이라면 부모가 해결을 할수 있는 수준 범위를 넘어선 거예요.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환경적인 이상이다. 즉 학교에서 좀 부모님이 그 선생님이 환경을 좀 변화시켜준다든지 가정에서 아이에게 환경을 좀 변화시켜준다든지. 이런 환경적인 변화나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들을 만들어주면 해결되는 그러한 질환인 줄 구별하는 거예요. 응? 자가진단하는 목적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좀 산만한데 ADHD적 경향이 있는데 과연 신경학적 이상까지 간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환경 이상이나 심리 이상 정도 수준인지 환경 이상이나 심리 이상이라면 어차피 부모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부모가 해결 가능한 질환인지 아니다 이건 넘었어 이미 넘어서서 신경학적 이상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 내가 부모가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그럼 전문가의 치료거나 전문가의 조언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는 뭐 DSM에서 연결된 거기도 하지만 이그두 가지를 판단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애가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그러는지 즉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그러는지 이두 군데에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집에서는 산만한데 학교 가니까 괜찮대? 유치원에서 괜찮대? 아니면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막 문제 있다는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이러면 환경 이상이에요. 환경 이상. 그러니까 두 군데에서 동시에 문제가 돼야 되고 그게 한 달, 두 달, 학기 초에만 그랬다가 아니라 6개월 이상 지속이 돼야 돼요. 두 군데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일시적인 게 아니다.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문제 행동이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가 되는 수준이어야 돼요. 애가 그냥 다른 애보다 약간 산만해. 이게 그런 그냥 아이의 성격 이상인 경우는 뭐냐면 제재를 하거나 조언을 주면 아이가 자기 통제를 할수 있는 수준이 돼요. 그래서 그 집단의 운영에 명백하게 타인에게 해가 되거나 방해가 될 정도 수준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라 하더라도 엄마나 아빠의 취향이나 엄마 아빠가 바라는 수준까지 안 돼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아이가 실제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자, 아이가 문제 행동이 집과 학교 두 군데 이상에서 나타나야 돼요. 6개월 이상 나타나야 돼요, 이게. 두 번째, 그 수준이 타인에게 방해가 될 정도의 문제 행동 수준이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명백하게 나타난다면 앞에 말한 항목이 몇 가지냐를 떠나서 이 정도라면 이건 신경학적 이상이 있는 거예요. 단순 심리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경우라면 부모가 감당할 수준을 어느 정도 넘어선 거라고 보시고 전문적인 검사를 갖다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오늘 Q&A 시간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연이어서 ADHD 검사를 그러면 어떤 검사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고 두 번째 자가진단할 때 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